그리고 이제 작품을 짜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뭐 DVD 그때는 뭐 도너스판도 있죠. 그래서 음악도 많이 듣고 이제 타인들의 작품들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봤었는데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관심이라는 게 뭐고 그 관심을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누군가는 항상 통장에 관심이 많고요. 누군가는 항상 뱃살에 관심이 많고요. 누군가는 항상 옆 사람이 뭘 하는가에 관심이 많고요. 누군가는 항상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싶다. 예, 집중하고 있고요. 내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깨달은 분들도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관심이라는 건, 뭐가 관심일까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심을 오쇼는 뭐라고 썼냐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그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렇죠. 칭찬도 그렇고,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외모라든지 그 베이스의 무의식에 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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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다 보면, 관심이 결국은 타인과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왜 그토록 남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제대로 삶을 살수 없지 않은가? 모두가 남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남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대들을 신경 쓰고 있으며 그대는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 무심의 경지에 살아라. 무심의 경지에서 살수 있다면 그대의 삶이 활짝 꽃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바로 그때 타인에게 그 평화로움과 활기참과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큰 병이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저절로 나눠주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타인에게 줄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끊어야 한다. 남의 눈치가 가장 큰 병이다. 아무도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죠. 행하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심하라. 행할 때는 전심 전력으로 행하라. 그래서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게 하라.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위대한 것이나 위대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관심은 떨림과 긴장을 만든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든 게요. 그 환자와 의사의 관계예요. 의사들이 보통 환자를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심한 듯, 이거, 물론 이제 생명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뭐늘 말씀드리는 조경기 박사님이나 김용호 원장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은 뭐 김용호 원장님은 이제 치과하신데요. 서울대 외래 교수신데 정말 치아에 대해서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뭐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를 받는 그 시간대를 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병원이 운영이 될까 할 정도로 띄엄띄엄 받고 아주 한 명에 집중하시거든요. 뭐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조경기 박사님 같은 뭐 항상 기도하시고 기독교신데요.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거에는 무심해요. 김용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를 보면 아주 그냥 나긋나긋해가지고 다 헐어가지고요. 그 간호사 말로는 카니발에서 상 줘야 된다. 차도 안 바꾸시고 그냥 치아에만 외적인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그냥 치아만 집중하시는 분이고요. 조병기 박사님은 밖에서 만나도 수술 보고 그냥 입고 나올 정도로 갈아입을 시간 너무 아깝다. 외모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당신은 쓰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세요. 예, 거의 무심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관심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체대를 나왔는데 이제 고대 체대요. 거기에서 의사가 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고대 의대로 들어가서 석박사도 하고 실제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을 열기도 하고요. 그중에 안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부끄러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육인이 아니라 의사라는 데더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으시겠지만요. 24시간 내내 목에 청진기를 달고 다녀요. 식당을 가도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도 조경희 박사님이 수술복을 입고 나오는 거랑 그 친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의사 가운에 항상 청진기를 들고 다녀요. 목에 메고 다녀요. 아마 우리 아시람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원은 불안해서 안 가겠죠. 내가 의사다에 집중해 있는데 환자의 질병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의사면 환자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의사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요가 선생님들은 오시는 회원분들이 평화로움을 찾고 진정한 요가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로지 회원 수가 더 많아야 되고 그 회원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요가 아사나라든지 그날의 날씨라든지 내가 꼭 해야 될 말보다는 입의 단맛,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말과 행동만 하게 되겠죠. 똑같은 클래스가 진행이 돼도 그 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